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식으로 내년에 서서히 많이 풀려나간다라고 이렇게 신령님들에서는 얘기를 해요.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형국이라기보다는 중순부터 해서 차차 나아지는 형국이에요. 초대박나는 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1년도에 네. 초대박이 나는 띠가 있을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시기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른 시기면은 모르겠는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많이 흔들리는 네. 변동, 변화 시기가 굉장히 많은 해란 말이에요. 해 자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서민들이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띠별 운세를 한다고 해도 이게 제가 꼭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21년도에는 그렇다고 해도 뭐 꼭 따지고 보자면은 네. 내년에 좋은 띠는 네. 범띠라든지 뭐 내년에 문서 들어온 토끼띠라든지 뱀띠 같은 경우에도 좋고요.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신령님들에서는 나쁘진 않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용띠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고요. 근데 나쁘지 않은 건 저는 원하지 않아요. 초대박나는 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네. 초 대박 나는 거는 네. 배달의 민족이랑 플라스틱 회사. 그냥 초 대박 나는 띠는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사람은 다 개인마다 사주도 다르고 초 대박 나는 띠가 무슨 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띠별마다 뭐 특징도 있고 띠별마다 뭐 사람의 성향도 있고 뭐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네. 뭐 살아온 사주도 다르고 가져온 사주 자체 가져온 것도 다른데 네. 초대박이 난다라는 거는 그 사람 운대랑 막 그런 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년에 뭐 이 띠가 대박납니다 라고 이거를 전 다른 무속인들이 그걸 얘기를 해준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나쁘지 않은 띠 탑3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저는 범띠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뱀띠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었고 네. 그리고 토끼띠 내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올해 문서를 잡아서 내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잘못하면은 이 범띠 또한 꺾일 수 있는 운도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뱀띠 같은 경우에는 삼재라고는 하지만은 올해 문서를 잡으셨으면 뱀띠 같은 경우에 또 문서를 잡으셨으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 차차 돈이 모이는 그런 형국과도 같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올 한해 문서를 좀 잡으시기를 뱀띠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하반기에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토끼띠.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는 그렇게 좋은 한해는 아니에요. 토끼띠한테는. 그렇지만 내년부터 차차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한해 라고 저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았을 거예요.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뭐 많이 힘드셨거나 아니면 올 한해 뭐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많이 치였다거나. 네네. 네. 근데 내년에 서서히 많이 풀려나간다라고 이렇게 신령님들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숨통이 점점 트이는 형국이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토끼띠 분들은 네.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는 형국인가요?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형국이라기보다는 중순부터 해서 차차 나아지는 형국이에요. 네, 이거 조금 제가 주제를 잘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게 초대박 나는 띠는 결국 그러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초대박 나는 건 없으니.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나 플라스틱 회사 초대박 났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배달의 민족 이번에 저는 사실 처음이에요. 뭐가요? 초대박 나는 띠가 있을까요 했는데 네.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선생님 처음이거든요. 왜요? 그런 게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